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다운블로우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그 다운블로우 여러분의 몸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의 샷을 망가뜨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다운블로우 오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다운블로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무서운 사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레슨 진짜 좋을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확 소문내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알뜰하게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다운블로우, 우리 골프스윙은요 무조건 다운블로우입니다. 옥 선생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사이드블로우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이드블로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스윙은 그냥 멀뚱멀뚱 서서 위로 번쩍 들어서 쿵! 공을 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골프 스윙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 있고 골프채는 밑으로 늘어뜨려 놨죠. 왜? 공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공을 건들기 위해서 힘을 만들려면 아래쪽에 있는 이 반대 방향으로 쭉 와인드업 동작, 내 몸을 뒤트는 이런 동작, 아니면 들어주는 동작, 이런 동작을 통해서 힘을 비축하고 강제로 위치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꽝 내려치면 이 공이 앞으로 이처럼 날아가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골프 스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스윙 다 필요 없고 눈 크게 뜨고 너 번쩍 번쩍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사실은 골프 스윙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야구 선수들처럼 쫙 해서 공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자세가 낮아지면서 이러한 동작, 즉 체중이 든 동작을 딱 해버리면 위에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옆으로, 아이고 뒷땅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쳐야 되겠다, 이래서 등장하는 게 사이드 블로우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언급한 사이드 블로우도 엄밀히 말하면 다운 블로우인 겁니다. 무조건 공보다 위에서 클럽이 아주 옆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건 엄밀히 말하면 다운 블로우지만 우리 몸에 느낌적으로 옆에서 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이드 블로우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 느낌이 동작 쪽으로 보다 더 충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많은 골퍼들이 다운 블로우라고 하면 그냥 위로 들어가지고 꽝! 손목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면 다운 블로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찍어 눌러내리는 분들은 관절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충격을 이 관절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찍어 누른 다음에 여전히 관절이 접혀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팔꿈치 플렉스가 많아서 정타를 치는데도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떼짱을 뜨겠다고 해서 꽉꽉 박아댈 때 뜻하지 않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러한 뒷땅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은 다운블로우를 거의 다 합니다. 아마도 모든 선수가 다운블로우를 할 거예요. 뭐 깊게 들어간 선수 아니면 얇게 들어간 선수, 하지만 모든 스윙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다운 블로우를 할 수 있는데, 선수들은 막 이만큼씩 이 잔디를 떠내는 게 아니라 쫙쫙 굉장히 얇게 디봇이 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거기엔 어떤 비밀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다른 탑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공 근처에서 팔꿈치가 거의 다 펴지는 탑법을 씁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형 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빡 쳐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맞았다면 여기에서 뭐 앞으로 뻗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모를까? 들어간 다음에 이 접혀있는 것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남거든요. 그로 인해서 뒷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선수들은 이 공에서 팔꿈치가 거의
펴지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최초에 어드레스 때 약속을 한 것, 공 앞에서 양 팔꿈치가 펴 있는 이 모습,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어드레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칠 거야 라고 해서 팔꿈치가 굽어 있다면 이 위치에서 굽어 있는 게 정확한 다운 블로우 형태가 되겠지만, 최초에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양 팔꿈치가 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윗동작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이 공에서는 양 팔꿈치가 거의 펴지는 느낌에서 맞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펴질 수 있는 팔꿈치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을 맞고 지면을 스치게 되고, 아니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디봇이 나는 깊이가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블로우는 정말 이런 표현 쓰긴 싫지만 무식하게 그냥 꽉꽉 찍어 누르는 게 다음 블로우가 아니라, 내가 공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이 팔꿈치가 거의 다 펴지는 느낌에서 쳐졌을 때 내 팔에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떼짱도 굉장히 얇게 프로처럼 떠낼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다음 블로우가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 블로우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이걸 어떻게 찍어 누르지? 그게 아니라 최초에 있던 이 팔 펴져 있는 이 느낌, 이 위치에서 내가 공이 쫙 펴지면서 공이 쳐지고 내가 피니쉬 갔을 때 이 정도의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찍어 내림이 가장 이상적인 다운 블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내려갈 이유도 없고 머리가 나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최초에 약속된 그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정말 다운 블로우 무조건 세게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최초에 약속한 이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 거의 다 양팔은 펴고 있으니까 양팔이 펴질 때 공이 짝 맞고 그 다음에 지면을 스치면서 멋있게 떼짱을 떼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스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운 블로우입니다. 무조건 그냥 땅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거의 팔꿈치가 펴지는 느낌으로 공에 건드려질 때, 이때가 가장 이상적인 다운 블로우 타이밍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소문 팍 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글 친절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